자, 그리고 저거는 제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저죠?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원래 뭘 하려고 그랬냐면 롤 대회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7080 TSM 오프닝 영상 티저를 이제 선공개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벌써 유출됐더라고. 이거 원래 오늘 하는 거였는데 철면수심님이 유출해가지고 유출수심이라고 카톡방에 다 써놨다고. 목요일날 개인 방송을 하실 때 원본 파일로 틀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왜 어제 한 거야? 아저씨들이 카톡방을 안 읽어. 당최 특히 최악의 세대분들 있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니 24시간 그 벌칙은 한 달 전에 얘기했다고. 한 달 전에. 근데 벌칙이 24시간 있네요. 왜 이렇게 길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형님. 무튼 여러분들 7080 TSM 오프닝부터 틀겠습니다. 대회 날 8시에 여기 1분 30초짜리가 딱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터분들이 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게임 팬 여러분 이렇게 하고 두 분이 이제 또 팀 하는 거 딱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요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제가 촬영 현장에 있어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아침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서 어디서 했냐면은 논현동에 있는 바예요. 바를 빌린 거죠 하루를. 컨셉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인데 인생이 약간 좀 적적한 거야. 그래서 대체 뭘 하고 놀까 하다가 그냥 롤을 하고 노는 건데 무튼 그런 겁니다. 야, 그리고 저거는 제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저죠? 빡빡머리 깎아놔가지고 지금 티저 영상이 7월 26일 8시에 이제 샌드박스 고 채널에서 중계를 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 개인 방송을 합니다. 요날에는 이제 3분 딜레이를 걸고 할 거니까. 이거 30초가 딱 나왔는데 촬영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본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포스터가 또 나왔죠. 포스터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제가 또 엄청 푸시해가지고 샌드박스는 승우 아빠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임을 당합니다. 포스터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년생, 80년생 전자오락 단합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제 70년생은 7878 두 분과 빠른 79가 있죠. 80년생이 대부분이죠. 나머지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89대 91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89-91. 그것도 이제 샌드박스에서 기획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89-91 TSM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제작하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제작 기획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트위치 스트리머 매치라는 거를 같은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샌드박스는 TSM이 되겠죠. TSM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은 7월 26일 월요일 8시고요. 우승팀은 회식비 500만원. 그 다음에 패배팀은 24시간 합방 진행인데 18년생 분들한테 정확히 공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게 오프라인 합방이에요. 원래 오프라인 합방. 예전에 그 베도라지 MT가 굉장히 지표가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형태로 한번 더 하면 괜찮겠다. 2021년형으로 해서 기획을 했는데 갑자기 4단계 격상.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온라인 같은 걸로 회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더 기다렸다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기간 제한 이런 건 못 드려요. 왜냐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벌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벌칙은 이행은 하지만 벌칙을 위해서 하는 대회는 아니야. 당장 해버려! 왜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그것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송출 채널은 각자의 채널과 그 다음에 샌드박스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팀장은 좀 전에 영상에서 뵀던 침착맨님과 포갈량님 이렇게 되실 거고요. 78년생 김성애님, 78년생 매직방님, 88년생 옹냥이님인데 옹냥이님이 막내죠. 88년생 막내와 어르신의 나이 차이는 10년, 10살 차이죠. 성우애님과 매직방님, 슈카월드님의 강산과 옹냥이님의 강산이 다르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 부분이 있다. 중계진으로 또 엄청난 분을 모셨죠. 더 마린 김정민 해설님과 이제 인간젤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사운드를 꽝꽝 채워주시기 때문에 중계 채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두분 입담이면은 보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 대회 이런 것도 아니라가지고 이분들도 굉장히 잘 돌려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사적으로 돌리고 젤리님도 아주 그냥 까불까불한 맛을 살려가지고 잘 돌리시죠. 뭐 종목은 롤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70퀄 TSM을 또 하게 된다면 뭐 롤이 아닐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게임이 될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롤이다. 그리고 룰이 몇개 있는데 일단은 문도 피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도 피구를 해가지고 이긴 팀이 1세트 이제 진영 선택권을 가져가실 겁니다. 1세트 같은 경우는 제출한 엔트리로 진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침착맨님하고 풍월량님이 따로 두 분이서 팀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지고 짜셨어요. 적당한 밸런스로 이루어지게끔 두 분이 잘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또 해줬다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포지션을 바꿀 수 있어요. 더 괜찮은 게 있으면 팀내 포지션 변경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뭐 1대1이 되면은 같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 3세트를 들어가지만 혹시라도 1, 2세트에서 한쪽이 두 번을 연달아서 승리를 했다. 그래도 3세트는 할 겁니다. 무조건 세 경기는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승패가 끝난 경우에는 여기서 2승을 한 팀이 승자팀이 되는 거고, 여기서 2패를 한 팀이 이제 패배 벌칙을 가지는 가는 거예요. 3세트는 대신에 이제 재미를 위해 가지고 경기가 끝나고 누가 범인인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2대 0이 되려면 이제 고르는 거죠. 야, 네가 제일 못하지 않았니? 라고 해가지고 한 포지션이 딱 잡히면은 그 포지션을 상대 팀과 바꾸는 거죠.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서폿이 단군님이 되게 못했어, 갑자기 막 엑스맨처럼. 그러면 뭐 단군님하고 옹량님하고 이렇게 팀을 바꿔가지고 3세트가 딱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똑같이 3대 0이 나올지, 아니면 바꾸자마자 2대 1이 돼서 정말로 범인이 되는 것인지, 약간 요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3대 0 경기가 나와야 그나마 이제 범인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 편할 수 있다. 왜냐면 바꾸자마자 2대 1이 돼버리면 범인 입장에서는 이게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2대 1이 되면은 교체가 된 사람은 한무 조리돌림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될것 같고요. 전력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 탑 정글 미드를 한 세트로 하겠습니다. 봇은 단군님이 가는 쪽이 완승입니다. 상체는 매직빵님이 김성회님을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플레이 방식이 너무 원툴이다. 이게 팀 게임에서는 좀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밀고 다른 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신지드가 의미가 없다. 정글은 박빙입니다. 김도님은 굉장히 섬세한 편이에요. 약간 좀 풍월령님이 오히려 좀더 박는 편이에요. 약간 좀. 그래서 이게 공격력만 따지면 풍월령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막상 막하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글이 가서 먹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미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미드? 간다 했을 때풀 쓰고 호응해 줄수 있는 사람 누구냐? 침착맨이다. 침착맨님은 김도님이랑 이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풍월량님과 슈카님? 한 번도 합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슈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풍월량님이 미드에 영향력을 주기가 어려워요. 구조상. 미드가 왜 침착맨님이 우세인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런 잡템 사는 거다 알기 때문에. 오! 잠깐만, 이거 21렙 맞아? 움직임이 그래도. 오, 뭐야, 큐!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나는 슈카님 그냥 허당인 줄 알았는데, 치시는데? 오, 이거는 의외의 변수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동동선으로 갈게요.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바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담군님 가는 쪽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텀은 두 명이 쓰는 라인이라서 두명다 실력이 중요해요. 철단이 되면은 그 팀이 그냥 경기를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딜 많이 넣는 원딜이 있는 팀이 우세해요. 이렇게 두 명을 가져가면 상대 팀이 오더가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 있는 조합이라면 이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탑은 이제 매직빵님이 좀더셀 수도 있다. 정글은 비슷하다. 미드도 비슷하다. 바텀은 당근님이 가는 쪽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맨님이 매직빵님을 가져오면은 침착맨 팀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직빵님을 누가 가져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결론 이렇게 났네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